네, 남부군으로 했어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17살. 아이고, 이 미친놈 새끼들. 에이그, 안 꺼져. 새끼야. 에이그, 썩은 놈. 야, 그만 좀 주물러라. 눈 내리는 대한민국 서울 2023년 끝자락. 나는 여의도 삼천리 본사를 찾았다. 서울 영동포구 여의나루로 60번지. 주가가 52만 원 넘어갈 때에도 대주주는 단 한 주도 안 팔았으며 삼천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 바로 옆에 있는 키움증권은 키움증권 대주주가 다우데이터 급락 전에 고가에 던져버렸고 그 금액이 무려 605억 원이었다. 맨 처음 대량의 매도 물량을 출회한 그 계좌가 누구의 계좌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라덕연의 핑계 사초가 되었으며 키움증권은 이후 영풍제지 반대 매매로 엄청난 돈을 날리게 된다. 2023년은 키움증권에게 다운이었을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데 이번 영상 업, 다운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할까 한다. 주식도 인생도 조정 없는 우상향이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무리 좋은 인생도 주식도 조정 없는 우상향은 없다. 2020년 코로나 시절의 신풍지약이나 2023년 에코포르처럼 화려하게 잭팟을 터뜨리고 깔아앉는 주식도 있고 인생이 있듯이 상장 이후 한 번도 급등을 안 하면서 질질 흘러내리다가 상장 폐지되는 주식도 있고 또 인생도 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처럼 장기적 우상향 인생을 꿈꾸는가, 아니면 신풍지약 에코포르처럼 잭팟 주식과 인생을 꿈꾸는가. 얼마 전 이승기훈 나의 아저씨는 떠났다. 간바람 비켜 서로 이루는 곳에 마음을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하고 영원히 우리 곁에서 힐링과 용기를 줄 줄 알았던 그는 우리 곁을 떠났다. 그의 업 인생이 저 세상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나는 배우 임창정이가 좋다. 그와 나는 탑독일 되길 바라는 언더독이다. 아직까지 임창정은 라덕연 SG 사태발 주가 조작 사건의 추가 이슈는 없다. 언론이, 대중의 여론이 어떤 데인가. 그들은 진실을 무기로 사람들을 벼랑으로 몰기도 하고 또 광분하기도 한다. 임창정이가 라덕연의 주가 조작이 법적으로 문제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지금은 조심스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덕연 기소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검찰에 별다른 임창정에 대한 소환이 없다는 점은 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물론 그가 처음 라덕연을 소개를 받아서 주식투자 매매를 일임을 할 시에 당시 인정서를 맡기거나 또는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맡길 시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자본시장법으로 벌금 부과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투자 설명회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은 비난받아 한다. 지난해 말 투자자 모임에 임 씨가 직접 참석해 라 대표가 종교라며 능력을 치켜세우거나 임창정은 라덕연의 언더독이다. 라덕연은 임창정에게 접근을 하면서 바로 임창정의 지분을 사주는 등 자금력을 과시하여 투자금을 유치를 받았으며 임창정은 반대매매 포함 60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임창정의 생은 소주 한 잔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엔터사를 만든 것이 가장 큰 패착이고 이것이 연이어서 라덕연과 만나게 되는 등에 그의 인생을 하한가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넘어질 수가 있다. 넘어진 자 일어서라고 서로 몸잡아 줄지언 가만히 있는 연탄 발로 차지는 말자. 삼천리 부활과 함께 임창정의 재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저도 삼천리 16만 회복할 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당당하여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2023년 마지막 날 삼천리 분석 영상을 드립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기 중국 원가게인데 중국 가야 되는 줄 알고 나한테 길을 9명이나 물어보네.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One day when the talking is done, we'll take our leave and go. 유튜브에서 청기갈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은 없다. 다타전자 공시에서 삼천리 3사 분기 보고서를 가져와봤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3조 7천억에서 2022년에는 5조 7천억, 그리고 올해 3사 분기까지는 4조 1천억 정도 나있고 작년 매출액만큼은 꾹 나오겠다. 약 6조 정도 매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년 전에는 717억, 작년에는 912억, 올해는 1660억 대폭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3, 4분기까지 1660억이니까 4, 4분기 별탈 없는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자본금은 계속 변화가 없죠. 작년 이에서 정지한 적도 없고 유상증자 한 적도 없어요. 자본 총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유동자산도 2년 전에 대폭 증가했고 올해는 작년 대비 거의 같은 수준 나올 수가 있고요. 매출채권이 1년 전에 과도하게 쌓여있고
올해는 보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고자산 2년 전에 급증했고 올해 전년 대비 조금 상승이다. 대주주 지분 변화는 보면 지분 변화가 없습니다. 삼천리가 50만원 넘어갈 때 단 한 주도 안 팔았으며 대주주 우호 지분은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보고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자, 라덕현 사태가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삼천리를 9만원대 구경할 수 있다 생각하면 저는 퀘스트마크예요. 91,900원까지 빠졌고요. 올라가기는 52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 5월달 정도에 16만원 타치했고요. 이게 나름대로 저항선 지지선에서 빠지면 저항선으로 작용된다 봐야 되고요. 2022년 4월달 우리나라 코스피가 몇 포인트 했는가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될 거고, 내가 만약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펀딩 능력 있다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삼천리 주식을 사놓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와 저항 이론도 알고 갭, 바닥갭은 결국 메워진다 이런 교훈도 많이 봤습니다. 저만가 내려오고 시점에 물량 풀린 고점이 16만원인데 16만원 상징적인데 아마 올라갈 때 16만원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고 이걸 돌파돼야 20만원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천리를 16만원 목표가를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삼천리가 인기 업종, 인기 테마를 가지고 대선 테마다 이렇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본인의 삶을 무시하고 2차 전지한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급장에 의해서 라더게니가 의사나 골프선수나 유명인 내서서 펀딩 받아가지고 따그리 총물량을 매집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JL 라더겐 나올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JL 라더겐 좋은 주식을 사게 모으자. 단지 우리 차이점 바로 뭡니까? 통정 매매하지 말고 안주 거래하지 말고 불법 거래하지 말고 좋은 주식 산다는 마음을 한다 그러면 JL 라더겐 일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삼천리 2023년 마지막 날에 구성 영상을 드립니다. 자, 2023년 마지막 날 삼천리 종가는 95,000원이고 올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및 국제 시장이 아주 불안했는데 지금 어느새 판타넬리 또 다가오는 2024년 1월 효과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좋아요. 9만전자에 물린 삼성전자 역시 본전을 향해서 가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언젠가는 5,000포인트 안 가겠습니까?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9만전자 돌파 안 될까요? 10만원 안 넘을까요? 그럼 그때 3천리는 얼마를 해야 적당한 걸까요? 언론의 시세는 결국 간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단지 3천리 사태가 무려 종목 8개 종목이 되다 보니까 같은 종목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애호되는데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회복되고 간다고 봅니다. 물론 저 예상 16만원이 세 달 만에 간다는 예상 틀렸지만 그래도 저는 간다고 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한 해 고생하셨고 삼천리 주주님 및 우리 구독자님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청기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